주제는 뭔가요? 주제 뭐죠? 토픽 2에! 토픽 2! 주제 이름은? 주제 이름은? 장르입니다, 장르. 장르. 여러분, 장르를 보시면 네. 뭐 이제 쿡방 뭐 먹방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능을 장르로 할 수도 있고 다큐 뭐 다큐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진지하게요? 우와, 재밌겠다. 그치, 그 다음에 뭐 진짜 아까 남량특집처럼 뭐 이런 무서운 거를 그 장르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장르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보도록 장르. 합시다. 장르 저는 첫 번째로 네. 서바이벌이라는 장르를 했어요. 재밌겠다. 서바이벌 저희가 물총이라든지 네. 사소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서바에 그래서 실제 게임의 캐릭터들을 모방해서 본인만의 스킬을 만드는 거예요. 오, 재밌겠다. 대박이다. 한 명 초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과하지 않은 분장도 섞어서 본인만의 캐릭터가 있고 각자의 궁이 있고 각자의 뭐 스킬이 있는 거죠. 궁극기가? 뭐 촬영팀에 CG가 좀 들어가고. 그렇죠. 네. 너무 재밌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바이벌을 해서 승자에게는 상금이 끝까지 살아남아라. 오,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서바이벌을 약간 게임을 좀 응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상 하려면 네. 또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아까 냈었던 게 네. 약간 우리끼리의 카트 게임. 카트 게임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면 어떨까. 네. 그 도겸이 이번에 놀러 갔다 온 곳에도 네. 아, 맞아, 그런 맞아, 것들이 맞아. 있었고 네. 해서 우리끼리의 경주하는 그 로드에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쓸 수 있는 거야. 물폭탄이 있어. 오, 재밌다. 오, 재밌다. 바나나 바나나 맞힐 수 있는 거야.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는데?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나 실제 바나나가 아니라 어떤 그림을 깔아놓고 내가 밟았다 그럼 거기에 5분 고장 자동방이 돌아야 돼. 오, 재밌는데? 뭐 이런 것들 정해서 이렇게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아이템은 뭐 네발자전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발자전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이런 경주 게임을 하면 혹시 그거 아는 사람? 나 이제 옛날에 태권도에서 갔었는데 그 이제 다 그 쓰고 총인데 그게 서바이벌 그게 페인트 총 아까 서바이벌 그렇죠 늦었다 권석이입니다. 아. 그리고 또 그런 거 그 이제 장동민 선배님 나오는 그 막 더 지니어스 뭐 거기에서도 뭔가 우리가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게임 막 여기 이제 숫자 가려놓고 뭐 누가 더 숫자가 높을까 뭐 이게 심리 게임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좀 약간 우리들만의 그걸로 좀 게임을 살짝 또 만들어서 멤버들 간의 심리전 게임을 좀 만들면 좋다 심리전 재밌지 않을까 진짜 심리전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머리 그러니까, 쓰는 게임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뭐 좀 쓰고 싶거든요 항상 뭐라 해야 되지? 게임을 해도 우리끼리 이렇게 대결 구도였는데 뭔가 진짜 개개인으로서 대결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 하나 갑자기 또 생각난 게 팬분들도 많은 팬분들도 이제 우리 조합도 너무 우리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아이돌 분들의 그런 조합도 되게 재밌어 하잖아. 그리고 약간 스친소로 합해가지고 진짜 남자 아이돌 분들 모여. 근데 뭐 나 아는 사이일 수 있어. 근데 이분이랑 이분은 어색할 수 있어. 근데 오늘 그 하루는 그냥 같이 지내면서 재밌게 노는 거야. 나 그거 어때? 안 오신다. 그 세븐틴의 연극. 연극. 연극인데 아... 제대로 된 연극.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다 짜고. 그래서 대학로에서 대결을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어 네. 맞대맛 가자 맞대맛 맞대맛 뭐야?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같은 요리를 예를 들면 디노 저 할머니의 간장게장 VS 저희 어머니의 양념게장 양념게장 약간 이걸로 해서 시식단을 우리 멤버들이랑 대신 어머니들 삐지지 않기로 하고 그게 정말 그거 좀 어려운데 어머니들이 삐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 출마하는 자체가 두 개가 너무 다 맛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지 아니면 우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이름 다 가리고 부모님들한테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 그럼 부모님들 다 만들어. 자기 부모님을 맞히는 거야. 괜찮은데? 자기 먹을 것 같은데? 이걸 먹어보고 이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거 100%야 이거. 이 떡볶이가 우리 어머니 겁니다. 그래서 딱 열고 등장했는데 준영 어머니입니다. 우리 엄마. 그래서 그냥 뻔한 음식 만드는 쿡방은 좀 그러니까 재밌다 우리 엄마 음식이 확실합니다 우리 엄마 음식이 확실합니다 그 따뜻한 엄마의 그 모성애와 아름다운 음식과 이거를 감동과 재미를 잘 이렇게 그치, 해가지고 그치. 앞에 있던 시즌에 섞어가지고 설날 때 떡국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좋은데? 뭐 그런 식으로 간다던가 지금 주제가 장르 아닙니까? 장르? 우리 엄마 이 장르를 스포츠로 가져가는 겁니다 스포츠 너무 좋죠 세븐틴 대 초등학교 2학년 축구부 와 진짜 재밌겠다
해서 우리가 이기면 뭐 너네 응원 구호를 세븐틴 노래로 해줘라. 우리가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에게 뭐 이런 걸 선물해줄게. 초등학교 정도면 아 근데 초등학교 잘하나? 중학생이지. 난리나. 메시야. 뭐 천하무적 야구장, 뭐 슛돌이 이런 느낌. 천하흑세봉단. 그렇게 저희가 이제 어딘가에 이제 대결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포츠 또 배워보고. 난 그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e스포츠도 다 같이. 오. 그러니까 세븐틴의 오버워치, 세븐틴 베스트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해본 적이 그렇지. 없으니까 재밌는 거야. 갑자기 막 히드라를 공격해야 돼. 일꾼들이 가가지고 막. 일꾼들이 가서 막. SCB. 어 근데 장르가 이게 많이 나왔어요. 서기가 점점 갈수록 이제 성의가 없어져. 아니 근데 왜 저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보기 힘들어요. 나 이렇게 보게 돼. 자세가 이렇게 쓰면 내가 불편해서 이렇게 쓰면 그러면 그거 들고 쓰면 되지 않아? 아, 네. 오케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왔어요. 아, 다음 또, 토픽도 있나요? 또 있는데 아직 부족해요. 아, 더 해야 돼요? 아. 장르의 그 아이디어가 아직 부족해요. 저요! 그거 아세요? 뭔데요? 그거 예전에 그게 뭐죠? 희미는 사랑은 식구인가? 자기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피디님도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같이 알아와서 옛 초등학교 친구야, 초3 때 친구 누구야? 너무 많지 누구야? 해가지고 나오던 거나 아니면 그 옛날에 알지? 그 해피투게더 프렌즈 방가타 친구 어 어떻게 뭐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토크쇼도 있고 퀴즈쇼도 있고 꽁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장르를 말하자면 룰렛 여행. 그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채택 안 돼서 한 번 더. 채택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아, 전체 다 같이 가지 못하니까. 아니 보면. 그 가는 것도 룰렛을 돌려서 가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는 멤버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는 거고 나머지 네 명은 또 거기서 룰렛을 던져서. 어 뭐 그래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네. 남는 멤버들을 이 영상이 편집된 그걸 모니터하는 거야. 약간 예를 들면 배틀트립처럼 아~ 어, 진짜 막 다 앉아가지고 이거 막 얘네 진짜 이랬구나 이러면서. 아, 아니면 우리 예술 쪽으로 좀 가서 좋아해. 버스킹도 재밌을 것 같고. 어 나도 그 생각을 하는. 네. 비긴 어게인 같은 진짜 괜찮아. 영화 말고. 맞아. 댓글에서 버스킹 나가서 우리 노래 다 같이 부르고. 자, 그럼 뭐. 전화 아이디어 하나 더 내서 네? 교통으로 할게요. 교통 어, 장르 교통. 버스킹으로 해 가지고 버스로만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버스킹 좋다. 버스킹인 거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택시 타거나 매니저들이 이제 픽업해 주기 때문에 네. 사실 버스로 이용해서 어디로 오. 가기가 참 검색해봐야 되고 잘 모를 맞아. 수 있어요. 왜? 맞아. 내가 가본 데만 버스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오, 재밌다, 그것도. 자기가 찾아보고 버스로 갈 수 있는지 그 잘못 가면은 끝인 거예요. 아, 거기서 택시 타고 퇴근하면 아니면 목적지를 정해놓고 특정 시간에 정해주고 버스로만 와라. 버스로만 누가 제일 먼저 그치. 오는지 조인팀하나 재밌다. 좋다. 다 다른 곳에서 시작해서 네. 킬로미터는 비슷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버스도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버스 번호들이 다 있고 환승하는 그 번호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 교통카드에는 딱 한정된 그 똑같은 양으로만 이제 뭐 만 원이든 뭐 2만 원이든 뭐 이런 아니면은 정말 그 교통이라는 장르를 좀 더 크게 봐서 크게 봐서 진짜 아예 시작하는 위치는 조금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먼 사람은 버스, 더 먼 사람은 택시 뭐 여러 가지 사용해서 걷는 것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어떻게든 대중교통을 어떻게든 무언가를 타고 그 장소까지 오는데 누가 가장 빨리 오는지 최근에 그거 있어 똑같지만 조금 택시를 타면 여기까지 가서 걸어가야 돼 최근에 뭐가 있죠? 대기씨 최근에 뭐가 있죠? 최근에 뭐가 있죠? 최근에 이제 그것도 그 이용할 수 있잖아 따릉이 킥보드 그런 것도 킥보드 있다고 그치 그치 이 환경 더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친환경? 그래서 네. 나는 한 번쯤은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끼리 만나야 되는 건데 휴대폰 다 없이 텔레파시로만 만나는 거 한 곳에서 기다리고 옛날에 형이 룰렛 여행 했듯이 나도 그렇게 했어 그걸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멤버들이랑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 그치. 대한 걸 생각을 어차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해봤자 강남 안쪽에 강남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한테 뭐 대표님이랑 같이 등산을 했던 그곳이 될 수도 있고 남산이 될 수도 있고 용산 아트홀이 될 수도 있고 여수도 아니 그 왜 단지마 될 수도 있고 단지마 착한 카드 그런 스팟에 가서 근데 그 한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한 30분밖에 없는 거야 떠났는데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슬퍼. 근데 그런 핸드폰을 못 쓰니까 진짜 만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든 만나게 되면 너무 감동적일 것 같지 않아? 와 맞아 괜찮은 거 같아 이거 텔레파시 적어놨습니다 텔레파시 진짜 좋은 거 같아 요즘은 진짜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스타일 그래서 우리 멤버들끼리 서로 옆에 한 명을 정해서 그 멤버의 옷을 입혀주는 거야 와 본인만의 스타일로 다른 누군가를 입힌 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사진을 찍고 화보집을 내는 거야 오. 오. 근데 이상하게 입히든 어떻게 입히든 입는 사람이 멋있게 찍어야 되고 진짜 진지하게 화진도 프레쉬 조명에 다 똑같이 해서 진짜 그럼 진짜 메이크업이랑 머리까지 가 다 아 헤어랑 메이크업 우리가 헤어랑 메이크업까지 하고 우리가. 촬영도 민규 형이 하고 멤버들이 하고 해서 분위기 조명도 다 세팅해서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화보집 내자 한 사람당 그 주어진 돈을
그 헤어 메이크업은 어제 자기가 하는 거고 그렇네. 한 20만 원 정도로 정해. 요즘에 옷 비싸단 말이야. 아, 그치. 그 20만 원을 정해서 이걸로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을 나는 민규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템들을 사는 거야. 너네도 각자 정해져 있는 걸. 리폼돼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되고 상관없고 그냥 내 스타일로 얘를 꾸며주는 건데 괜찮다. 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메이크업을 받고 어떤 머리를 해도 그냥 멋있게 찍는 거야. 그날의 컨셉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소한 인터뷰 같은 걸 넣고 어떻게 옷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넣고 해서 단편의 화보집을 내는 거죠. 세븐틴의 마이 스타일. 좋다. 마이 스타일. 세븐틴 스타일. 적어주실래요? 오케이. 세븐틴 스타일. S 스타일. 샘 스타일. 이 정도 했으면은 약간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장르 진짜 많다. 네. 많다. 일단 첫 번째로 서바이벌 기억나시나요? 서바이벌 기억나죠. 네. 서바이벌. 뭐였죠? 뭐 카트 땡땡도 있었고 뭐 페인트 총도 있었고. 땡땡하는데 이제 아이템이 있는 거죠. 우정 편지. 우정 편지. 네. 그러니까 얘는 오마주죠. 우정 편지가 그 연애 편지처럼 옛날 식으로 해서 친구들 부르기. 뭐였죠? 친구들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 그다음에 연 연극 아니에요? 연극 하자 했는데 연기가 연극이었나요? 연극. 채택 안 했는데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다 의견이니까요. 그렇죠. 이건 다 적어놓은 것 같긴 해요. 다섯 번째로 우리 어머니 음식이 확실합니다. 이거 좋고 우엄화. 그다음에 천하무 적사봉단 게임 버스킹. 버스킹. 버스점킹이에요. 버스점킹. 그다음에 텔레파시 세븐틴 스타일까지. 이게 10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밌겠는데요. 역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정말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다양해서 큰일 났네요. 진짜 이 윤 차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우리. 감사하죠, 뭐. 우리 지금 편집장님이 있었으면 이거 보너스 확실하게 다 나왔습니다. 네네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너스 주제로 갑니다! 좋습니다. 혹시 안 받아줄까봐 좀 걱정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조마조마했어요. 괜찮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토픽 2까지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되게 많은 주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장르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즌보다. 확실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시즌 7개 장르는 10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오프닝 때 말했듯이 120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0가지요? 네. 그럼 아직 120 몇 개가 나와서 나와야 되는 토픽 3에서는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제 세 번째 주제에서는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얘기해 주시죠. 세 번째 주제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토픽? 아이디어를 진짜 포괄적으로 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유롭게 말해 주시면 돼요. 주제는 자유 없이 생각나는 거랑 생각나는 거 가볍게 본인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대요. 이게 디벨롭이 가능하니까 권석희 씨 이번에 좀 바쁘니까 103개가 써야 되게 조그맣게 부탁드릴게요. 포인트 작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저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전 스카이다이빙이에요.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주제를 던져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그 이름을 민규의 고소공포증 탈출기. 업체이들의 쫄보들의 탈출. 여기 쫄보야. 업체이들의 탈출. 그거 괜찮아요. UIF 가는 거 그렇게 이렇게 하시죠. 본인이 두려운 걸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오 좋다. 그래서 그 두려운 걸 도전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 하면 해봤잖아요. 난 두려운 거 디노는 오히려 못 관심을 안 주는 거죠, 하루 종일. 나 관심 없어도 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니 나 관심 없으면 항상 계산적으로 살아가지고 맞아. 왜 나를 사람을 계산적으로 지금 계산되는 다 계산되는 거야. 만약에 승관이는 말을 못하게 하고 어떤 말해도 웃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루 종일 재미가 없는 애가 되는 거야. 나는 약간 두려운 게 없어. 항상 의욕 있게 행동해야 해. DA 멘트를 계속 해야 돼 쟤는. 아니 그러면 약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차라리 역할극을 바꿔서 하자. 컨셉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낫겠다. 아까 저희들끼리 사실 개인 인터뷰를 잠깐 했잖아요. 체인지, 그래서 체인지. 말한 게 재밌겠다. 멤버 체인지 괜찮아. 멤버 체인지 맞아. 그래서 야자 타임을 하면은 보통 1분에서 2분. 아직도 지금 5년 차 아직도 야자 타임을 해. DA 이렇게 좋아하는. 내 말은 그런 야자 타임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야자 타임 안 해도 요즘 반말 잘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멤버를 역할극을 하면은 그 나이도 똑같이 바꾸는 거야. 당연하지. 스타일 말 그 사람이 되는 거야. 행동 다 맞아. 그 멤버 그냥 스타일 괜찮다. 일부러 그냥 내가 명 오면은 이렇게 앉아 있어 갖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막 와인 돌리면서 그리고 잠옷 입어야 돼. 그래서 뭔지 알지? 그 호텔 가고 자꾸 근데 녹화할 때 자꾸 막 내가 저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냥 웃겨도 그냥 진짜 재밌겠다. 어이 없어도 재밌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호시 걸리면 갑자기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 이러면은 뭐 물총 한 대 맞고 다시 그걸 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현재의 디벨롭. 야, 저건 아니다면 물총 팍 날라오는 거지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데?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 또 호시가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
어? 저요? 어떤 거죠? 저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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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는 우리가 또 작년 3월에 우리끼리 아이디어를 냈었어. 그래서 뭐 한 것도 있지만 당당감사 같은 한 것도 있지만 룰렛 인생도 못했었고 원우 거에 DRIP. DRIP가 뭐예요? 또 못했었고 뭐 고백 세븐틴 너를 다 알고 싶어. 그래 그래 뭐 SVT 허빗. 맞네요. 이런 거를 우리끼리 또 여기에서 더 얘기를 이거 아직 못했잖아. 그래. 여기서 더 디벨롭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못 시킬 것 같으면 아까 120가지의 그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편집장님과 얘기를 통해서 거기서 선별을 하는 새로운 걸 좀 내보자. 그렇지, 그렇지. 내보자 한번. 그러니까 드립은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 뭔가 하나의 그 주제로 하기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의 코너로 드립으로만 얘기를 계속 치는 거야. 아, 드립. 말이 안 되는 걸로 계속 치는데 거기서 이렇게 뭔가 당황을 하면 지는 거지. 좋다. 좋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없는 거지. 말이 안 되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그게? 그럼 손은? 말이 안 됐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 왜 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그치, 말이 몇 말인지 모르잖아. 그게 꽃게 종류라며 마리안 마리안 되게 아닌가? 그 연적대기 말고 마리안 되게 아니었어? 몇명을 이때 물총인 거야. 이때 물총인 거야. 알겠지? 아, 말이 안 되게 영상되게 재밌었어. 이런 식의 말이 안 되게. 이거 어떻게 다들 괜찮으신 건가요? 이게 모든 게 아이디어니까요. 저는 뭔가 그래서 그 작년에 나왔었던 세븐틴 서바이벌 그 서바이벌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서바이벌. 이 서바이벌이 감사합니다. 진짜 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드립 서바이벌 드립이 될 수 있고 그쵸. 수능도 서바이벌이 될 수 있고 뭔가 뭐 지식 능력 이런 거. 나도 게임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연습생 때 우리가 편의점을 굉장히 많이 갔잖아. 편의점에 있는 제품하고 재료들 가격 맞추기. 그래서 이긴 사람은 상품. 그리고 또 어떤 주제의 특별한 코너로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코너로. 아니면 진짜 그냥 우리가 다 굶주린 상태에서 음식을 시킨 다음에 얼마인지 맞추는 사람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원가에 가장 가깝게 아니면 뭐 OX 정해가지고 이거의 뭐 가격은 6,000원이다 이래서 5가 맞으면 이제 이 사람들 먹는 거지. 원래 이런 복불복이 진짜 재밌는 거야. 맞아. 나는 그래서 좀 예전에 만 원의 행복 알지? 진짜 절약 정신을 제대로 가서 한번 아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액티비한 것들을 좀 액티비하지 않은 것보다 많이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었지. 꼬리 잡기라던가 뭐 액티비티한 거 자유 형! 지금 주제가 자유잖아요. 토픽이 진짜로 자유 오자마자 자유롭게 우리가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약간 TTT 때도 그렇게 해서 잠자리장 물어다니고 그럼 내가 뭐냐, 잘 수도 있어요. 아직 방영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돈라이 방영 된 건가? 아니요 방영이 안 된 돈라이가 있는데 그런 뭔가 추리극 추리게임 철력 홈즈가 되는 탐정, 거야. 탐정. 탐정이 되는 거야, 한 명이. 좋은데?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고 좋아. 크라임씬. 그러니까 마피아라면 마피아지만 그게 탐정. 탐정 버전으로 바뀌는 거지, 약간. 이거 어때, 이거? 추리해나가지고 추리극으로 문제 사건 해결하고 궤도루팡 있고 궤도루팡이야? 아, 뭐 그런 거야. 다 넘겨. 이거 어때? 도서관을 가서 지정된 책을 찾는 거야. 지정된 책이 뭔 말이야? 어려울까, 그게? 검색 없이 가서 니은에 갔어. 찾아서? 아니야. 근데 좋은 아이디어야. 뭐 예를 들면 그거를 다른 걸로 할 수 있지.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라던가 실제로. 야, 괜찮다. 실제로. 야, 티끌모아 태산 한번 해볼래? 티끌 한번 모아보자. 믿는 토끼에 발등 찍히고 싶다. 나 하나 생각났어, 하나. 그 사실 그 한국에서 마라 유행하기 전에 내가 먹었잖아, 요새도 많이. 멤버들 약간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음식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맛있는 음식 먹기 약간. 약간 유행을 만들자 이거지. 감자튀김이랑 그 아이스크림 찍어서 먹는 거 약간 이제 알는데 근데 옛날에 먹기 전에 그거 말이 안 맛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독특한 조합을 알려주는 약간 그런 형 거. 옛날에 그 치킨 아이스크림 치킨을 찍어 먹는 거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면 우리가 치킨을 찍어 먹는 음식을 아이스크림을 찍어 음식 내가 아는 거 중에서 하나 그 아이스크림이랑 그 고추기름 먹는 거 사실 생각보다 맛있어. 아이스크림이랑 고추기름 그래? 신선하다. 그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야, 아이스크림을 비벼서 먹지 않아? 아니, 먹어봐 진짜. 야, 그거 어때? 요즘에 방탈출 많이 하잖아. 방탈출을 두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하는 거지. 똑같은 문제를 그것도 두고. 되겠다. 아,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이기는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같이 이제 그런 식의. 근데 이제 그 당할 정말 끌어스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이제 우리 감독님이 만들어주시는 거고. 나도 옛날에 그거 해보고 싶어서 그 방탈출에서 그 약간 귀신 같은 거 약간 그런 사람 약간 귀신 만들고 나서 그 축적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과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면 재밌는 거 같아. 준이가 좀비가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준이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세븐틴의 귀신을 해. 그럼 멤버들 안에 잡히면 좀비 게임 괜찮겠다. 좀비 게임 재밌겠다. 열세 명 중 한 명이 좀비가 되는 거야. 아니면 놀이동산 가서 숨바꼭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도겸이를 잡았어. 도겸이가 제일 타기 싫어하는 놀이기구를 하나 태우는 거지, 억지로. 오, 재밌다. 그런 것도 재밌다. 거기서 이제 라면을 먹는 거지. 그거는 짜장면 먹지. 식은 짜장면을 먹는 거지. 맛있겠다. 우리 진짜 매니저 없이 진짜 멤버가 멤버 매니저 해주자. 전참씨처럼. 와, 진짜로. 재밌는 거 같아. 그게 될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운전. 나는 순간이 매니저는 하고 싶어. 운전 못하면 택시 타고 갔다 오는 거지. 아니면 자전거 하나. 될까요? 이러면 일단 픽업이 좀 안 되잖아. 픽업을 잡으러 해야 돼. 알겠습니다. 뒤에 태우고 갈게요. 아니면 내년 3월 3일에 삼겹살 데이잖아. 삼겹살 투어하자. 그것도 좋아.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디 다 사람들이 챙겨. 맞아. 삼겹살 데이 아무도 안 챙겨. 굉장히 속상했어. 나 같이 먹으러 가자. 아니면 형. 우리 나는 지금 생각나는 특정 멤버가 호시 형인데 호시 형이 초록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 호시 형이 초록색을 좋아해. 나 초록색 좋아해. 디에 초록색 좋아한 거 아니야? 형이 초록색 디에 초록색 좋아해. 그러니까 형이 형이 좋아해? 디에였어. 그러면 특정 멤버 좀 바꿔서 디에잇은 자연인이다. 근데 그거랑 초록색이랑 뭔 상관이야? 아니면 이런 거 없어? 멤버들끼리 만약에 나 하면은 내가 꼭 해봤으면 하는 거. 해봤으면 하는 거? 응. 너네가 생각해서 내가 진짜 해봤으면 하는 거. 스카이다이빙?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 도겸이야. 해봤으면 무서운 집 가기. 그걸 한 명씩 말해볼까? 그거를 멤버들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은 거를 난 도전하는 거지. 재밌겠다. 재밌겠다. 버즈점프 진짜 못해. 난 승관이 동대문 알바 한 번. 오! 괜찮을 것 같아. 어서 오세요. 되게 재밌어. 나 해보고 싶어. 승관이 붕어빵 한번 팔아봤으면 좋겠다. 붕어빵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는 나중에 사장님이 돼도 부사장이네. 옛날에 그래서 반장이었어도 부반장이었어. 부사장 회장이더라도 부회장이고 준이 형 뭐 할까? 하루 동안 장난 안 쳐보기. 명상하러 명상 산속에 가서 수행하는 산속에 가서 폭포 맞으면서 야 그거 나 같이 갈래. 원우 형은 원우 요가. 야 멤버들의 추천으로 한 명씩 가가지고 무언가를 한 걸 생각해. 근데 뻔한 거 말고 진짜 색다른 거. 요가 색다른 거. 번호리 서예 어때? 서예.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려 나름. 너무 잘 어울려. 디에잇 형은 디에잇은 자연인이다 하자니까. 진짜 하고 싶어. 형이 지금 들었을 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를 해야 돼. 그런 걸 해야 돼. 번호 요가 같은 거. 왜 디에잇이 디에잇한테 진짜 안 입힌 옷을 입힌다든지. 쇼야 형 뭐 없나? 쇼야? 조슈아 한라산 등반. 오. 조슈아 말이 안 된다. 너무 좋은데? 우지 형 너무 해보고 싶어. 우지 그 동대문에서 그 약간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추운 날 약간 여기 폰 주는 거. 우지 형 프리허그? 와 우지 형 프리허그. 아니면 이거는 제 자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존엄성.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들어갑시다. 얘가 이거를? 아니면 막 예를 들면 도겸이가 진짜 공부를 수능을 도전하는 거지. 아니면 자격증 시험. 수능 시험을 점수 공개. 수능 시험에 도전한다고? 한 두 달 동안 진짜 완전 집중해가지고. 나 두 달째 공부한 적 있어. 알지 아는데 왜 없네 진짜. 야 나도 요가를 해본 적 있어. 나 요가 해본 적 있어. 이렇게 유튜브 콜라보 어때? 유튜브 괜찮죠? 먹방 하면 안 돼? ASMR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아 이래 되겠다 형. 마이 리틀 텔레비전 있는 것처럼 마이 리틀 유튜브. 오늘 안 되는 날이다. 유튜브가 있는데 왜 또 유튜브가 있는 거야? 아니 들어봐봐. 텔레비전 있으면은 개인 컨텐츠 이런 식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그런 비슷하게 하는데 뭐 먹방, ASMR 이런 코너를 하나씩 맞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되게 가볍게 훑고만 올 것 같아가지고. 나 그거도 예전에 뭐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 애들 다 같이 브레이킹 배운 거야. 와. 진짜로 같이 브레이킹 배우고 그리고 이제 다 비바에 되는 거지. 우리 진짜 큰 프로젝트겠다. 아니면 더 큰 거 많으면 내구강 가서 같이 무수 한 번.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아이디어 들어봤습니다. 거의 한 120까지 넘은 거 같은데. 네. 아쉽네요. 어떻게 뭐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저희 권석이랑 편집장님이랑 저희 차장이 초편집 네 얘기를 겁니까? 하고 네 우리 사원들에게 셀렉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아이디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멤버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잘 받았지만 이게 다 실현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멤버분들의 또 스케줄상 뭐 그래서 아메리카노의 그 에스프레소처럼 그런 좋은 쓰디쓴 그런 아이디어들만 쏙쏙 빼내서 쓰디쓴 아이디어 고농축 고농축 쓴 아이디어를 한번 재밌게 쓴 아이디어를 쓰면 약간 어떻게 진한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우리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디어가 정말 네.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여러분 네. 2020년도 한 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아. 네, 이제 밝았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갑작스럽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지금 1월 달이에요? 어, 1월 달이에요. 아, 그냥 알았어요. 헷갈려요. 하면 1월 달이 또 캐럿분들 좋아하기 때문에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올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고잉 세븐틴과 함께 즐거운 한 해가 되야죠. 아,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행복한. 행복한 한 해. 호 권석이 씨는? 저는 사랑해. 어,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나이스. 뭐지? 이 낯선 현장 처음 와보는 이곳 네? 도겸 씨가 1호로 맡아서 진행하게 됐거든요. 1호로의 주인공 아 메인 주인공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막 한 두세 개 낸 것 같은데 뭐 2020이라는 그 묶고 더블로 가라는 주제를 맞죠? 아시잖아요. 맞죠. 네, 맞죠. 2020이요? 어 일단 2020년의 시작이니까 프레쉬하고 좀 신선한 같은 뜻이죠? 프레쉬하고 신선한데 좀 프레쉬한 시작이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네, 202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그 뭐 딱히 뭘 정한 게 아니어서 그냥 딱 주제만 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 약간 제가 어 멤버들의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soon.